문신흥 문유매 가정의 첫 아기 문정아양 103일을 맞아 효정 봉헌식 및 특별 오찬이 참가정과 섭리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천정궁 연회실에서 열렸습니다. 다함께 문정아양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아기를 하늘 앞에 올리는 봉헌식. 참가정의 4세 문정아양 봉헌식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정의 4세로 태어난 문정아를 이 자리에 봉헌해 드리옵니다. 문정아가 당신의 축복 아래 건강하게 참부임의 사랑을 상속받아 참된 효의 도리를 다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부부도 당신과 온전히 하나 된 마음으로 정아를 성심껏 양육하여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의 참된 자녀로 양육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 저희가 참부모님을 닮아 특별히 지상에 계신 참어머님과 참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나아가 축복가정 미래세대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전통이 대대손손 영원토록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께서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태어난 문정아 양을 안으시고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문정아 양의 103일을 우리 모두 모여서 축하하고 있어요. 이 정아가 사실 왕엄마 계신 내실을 오게 되면은 자다가도 눈을 떠요. 그리고 두리번두리번 살피고 정아야 하게 되면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왕엄마하고 운동도 하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잠이 오잖아. 잠이 오는데도 내가 있는 한은 눈을 비비면서도 버텨요. 울지 않아. 그래서 아기가 피곤한 거 같다 데리고 가라 재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울어. 왕엄마하고 교감이 아주 깊은 문정아 양이에요. 그래서 정아가 소원하는 게 있대. 청룡의 해에 갑진년 아주 멋진 동생을 탄생시키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정아가 말해. 그래서 문신출 큰아빠 노력해요. 문신흥 문유매 가정이 케이크 커팅을 하며 이날을 다 같이 축하했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날을 기억했습니다. 문신흥 가정은 참 부모님께 올리는 감사 편지를 낭독했고 참석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참어머님, 오늘 정아 103일 날을 맞이해서 이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부에게 아기를 안아주는 법, 놀아주는 법, 옷 입히는 법 다 가르쳐 주시고 부모로서 맡아야 할 책임을 가르쳐 주셔서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전 세계 축복 가정에 모범이 되라고 해주신 그 말씀 언제나 가슴에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 식구님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참 부모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 바탕으로 저희에게까지 그 사랑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아가 건강하게 예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YSP의 축가에 이어 오늘 이날을 가정적인 기쁨을 넘어서 천주적 차원의 섭리적 결실을 추수해 나가는 인류의 소망의 씨앗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송용천 선학학원 이사장의 축담이 있었습니다. 문연아 신한국 UPF 의장은 하늘의 자녀를 키우는 유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말과 함께 승리 제의를 했고 이어 특별 오찬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기관장들은 문정아 양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전하고 노래를 부르며 화동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재현 YSP 세계부회장의 선창으로 모두 함께 억만세를 부르며 문정아양 효정 봉헌식 및 특별 오찬을 성료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훈련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서가지고 천하를 전부 다 휘어져가지고 치마팡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을 한 걸 볼 때 너들도 너 일정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보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면 패자의 낙인을 모면치 못할 거예요.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쌍수를 들어 활용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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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이 종족적 메시아로 파송된 사람이지 앞으로는 한 사람이 먹어도 네 사람짜리 수 12사람까지 110명까지 하려는 군중군을 전체 동원하는 듯이 알겠어? 이래놓고 여기에서 통일교의 그 군 출신 네임대를 높은 사람이 대장이 돼 가져가지고 가서 강의를 할 것이고 교육하는 데서 간판을 붙들고 나발 불고 그 전체 군을 아이야 흔들어 버려야겠다 이러면서 전부 다 자리 잡아주는 거야. 안 간 녀석들 한에 벌어질 거라.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가난복지 상로한데 지금 반대가 없지? 에? 자기 고향들이 뭐 나를 바라보고 나 따라오려고 했지 자기 따라오려고 그게 안 돼 있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향 돌아가가지고 전통적 습관성을 거기서 이어받을 거 하나도 없어. 이미 고향에서 배척받고 돌아갔던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 고향 아주 이제는 새로운 걸 심으려 돌아간 사람이니까 옛날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야 가난 칠족 앞에 사는 거는 달라. 이제 평등한 세계에 장작권을 복귀한 자리에 했기 때문에 사탄이 없는 거야. 실패해도 타락이 안 한다고 부모님이 다 방법을 가려주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서 자신만만하게 밀어! 어머니 오늘 말했었지 장작권이 어떻게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거야. 앞으로 해서 여기 반대하고들 난 내가 전부 다 세계 사람을 동원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본 사람도 많이 들어왔지? 명단에 지금 한 5만 성 한 10만 명 축복한 말이야. 그것도 어디로 다 보내갔나? 북한 가가지고 개발시키면 좋겠지? 농사법 가르치고 말이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 명령이 무서운 거야. 선생님 명령 실천의 사람 손 들어봐. 없지? 선생님 명은 죽을 일이 있으라도 그 안 갈 수 없다는 그것만 알지? 예. 그 틀림없이 나도 그 죽을 일이 있더라도 가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야. 마찬가지라고. 그래 안다고 그걸. 이번에 저 고향 나가서 보니까 어디래? 거짓대거리 왔다고 그래? 나 거지왕으로서 한번 찾아갈 거야, 예? 예? 거지왕으로서. 그럴 거라. 그 조상들만 내가 부모들만, 야, 이거 우리 아들들은 뭐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렇게 따라주려. 그 얘기는 할 거야. 탐복을 할게 얘기해 줄게. 나 거지대왕이었어. 거지대왕 싫다 하고 하다 보니 거지대왕이 말이야. 알게 되면 저 양자대왕이 되더라고.
양자대왕 싫다고 하니 서자대왕이 되더라고. 서자대왕 고마워서 참 천하가 전부 다 반대하는 걸 기뻐가지고 날뛰다 보니 서자대왕이 직계 대왕이 되더라고. 직계 대왕이 전부 다 이게 하다 보니 직계 어머니를 전부 다 찾게 됐다는 거야. 직계 어머니 아버지가 참 미친 듯이 하다 보니 직계 아버지를 찾게 됐어. 새로운 인종 씨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 그거 무슨 말이겠어? 어? 새로운 씨를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종 씨야. 어? 아담 혀는 타락의 씨를 받았지만 문청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삼은 절대적 생명의 씨를 수입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접붙임으로 말면 가능하지? 이런 리치를 세상이 모르는 것을 지금까지 너무나 확실한 것을 다 알고도 핍박을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서산 넘어지는 해가 아침이 연절하기 너무나 길어서 그 진해가 아침 살 줄 모르지 40년이 지내니까 동토우기 시작하더라고. 역사는 그 40년 광야 시대를 거쳐야 되는 거 있지. 예수님도 40일 위에 승천할 거 40년 노종이 있는 거야. 예수가 34세에서 40세 7년만 지내가 40세가 돼가지고 로마를 지배할 것은 못한 거야. 선생님은 40년 중심을 삼고 미국 상원 하원 미국을 밟아치운 거야. 다 맞는 말들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찬양해야 되지. 알겠어? 네. 기분 나쁜 상처 가지고 나보지 말라고. 선생님 편안하니까 저런 말하지. 아 이거 딸아지 돼가지고 밥 굶게 되는데 오늘 저녁 들어가게 되면 편내 밥 굶고 자식 밥 굶고 나 그런 사정 다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당했어. 여러분은 선생님 같이 반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